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걸 강조하더라도 여러분 끌려가시면 안 돼요. 만약에 더한 걸로 바꾸는 사람 나오면 어떡할까? 선지자들은요, 죽은 사람도 그냥 살려내고 그랬어요. 엘리사 같은 사람. 사도들은 얼마나 감격스럽냐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양반이었고, 구약에 그렇게 많은 예언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무도 말을 못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정확히 본 사람이 누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라는 걸 정확히 얘기해 줄 사람이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보게 된 거는, 그분만이 하나님을 정확히 우리한테 보여줬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예수님만이 보여줬지 다른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못 보여줬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엘리야나 엘리사들이 초능력은 예수님 못지 않습니다. 신통은 예수님보다 더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정확히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통은 보여줬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통에 집착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신통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랑의 진리로서의 그리스도의 위상을 인류에게 어리석은 인류들에게 보여주려는 어떤 방편일 뿐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무슨 마술사들도 해요. 그게 왜 그렇게 의미를 갖게 됐냐? 그러니까 이게 여기 요한복음에서 첫 기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걸 강조하더라도 여러분 끌려가시면 안 돼요. 그럼 그게 그러면 만약에 더한 걸로 바꾸는 사람 나오면 어떡할까? 선지자들은요, 죽은 사람도 그냥 살려내고 그랬어요. 엘리사 같은 사람. 엘리사가 죽은 뒤에도 엘리사 무덤에다 시체 던져놓으면 살아났어요. 어마어마한 신통을 부립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보여줬다고 말할 순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 바꾼 걸로 막 여러분 놀래시고 그러면 좀 그 초라하죠. 그 상징인 거예요. 지금 그 이 요한복음은 앞으로 일곱 가지 기적을 보여줄 거예요. 왜냐, 그건 사도 요한, 이걸 글을 쓴 사도 요한이 중요한 일곱 가지 기적을 추려서 수많은 이적이 있었겠지만 요한복음의 뼈대를 삼습니다. 일곱 가지 기적이 차례대로 벌어지면서 근데 다 무슨 내용이냐? 나사로 살려내고 뭐 소경 눈 떠주고 이런 내용들이요. 물 포도주로 바꿔주고 사실은 그 자체 하나하나로 가지고는 이게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명이 되나 하는 내용들인데 왜냐면 이제 보세요. 아니 장님을 눈을 뜨게 하다니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 못하겠구나 한데 구약에 보면 또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존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명함을 내밀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좀 이상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소경 눈을 떠줬다는 건요. 하나님이 빛을 주시러 오신 분이라는 하나의 암시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예수님을 설명하는 어떤 작은 이적들은요. 그 이적들을 통해 사람들을 솔깃하게 하면서 방편으로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건요. 예수님이 장차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인류를 위해서 바쳐서 피를 포도주로 상징했죠. 예수님이 내 포도주 먹으라고 그랬죠. 내 피를 먹고 너희들도 영적인 육체를 얻어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피를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에서 포도주는 뭘 상징해? 예수님 피. 떡은요. 밀떡은 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영생받아라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이걸 이해 못하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고 막 경악하고 이러면 이런 정도는 예전에 좀 전 지구적으로 신통자들은 좀 다 했던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그걸 왜 넣었냐면 그 진짜 이상한 구절이에요. 마리아가 남의 결혼잔치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들아 포도주가 없대. 그럼 예수가 뭐라고 합니까? 여인이요, 그래도 여인이요. 이게 되게 존칭이에요. 엄마라고 안 하고 여인이시여. 여인이시여. 그게 우리랑 뭔 상관입니까? 그러면서 아직 제 때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엄마 입장에서 뭔 헛소리예요? 아니, 포도주 떨어졌다고 얘기했더니 여인이요. 그게 우리랑 뭔 상관입니까? 그러면서 아직 저의 때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한국 어머니라면 뭐래? 그래가지고 아무튼 하인들한테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요. 지금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냥 읽으면. 이게 자신이 인류에게 생명의 피를 주러 온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내가 아직 피를 흘릴 때는 아직 안 됐습니다. 진짜 포도주를 줄 때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물질의 포도주 떨어진 게 우리랑 뭔 상관입니까? 저는 영적인 포도주를 인류에게 주러 온 사람입니다. 아직 내 때는 안 왔습니다. 그런데 상징으로 보여드릴게요 하고 물을 포도주로 바꿔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평소에 제 짐작으로는 평소에 어머니한테
제가 인류에게 포도주를 주려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포도주 떨어졌대 뭐 해봐 그러니까 지금 이런 포도주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한 거는 제 때는 아직 안 잃었어요. 제가 진짜 주려는 포도주는 이런 거 아니에요. 다만 그래도 뭐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거 한번 보여줍시다 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그 구절을 풀 수가 없어요.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구절. 갑자기 어머니한테 제가 처음에 푸는 식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식이에요. 아들아 포도주 떨어졌대. 뭔 소리예요? 저 제 때는 아직 안 잃었어요. 뭔 소리야? 아무튼 하인들아 예수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그 스토리가.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표적부터 우리가 이해를 정확해야 돼요. 그 기적을 왜 표적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메시지를 담은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일으킨 기적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생명수를 주겠다는 게 메시지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 니고데모와랑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그 물은 생명수를 상징해요. 생명의 물로 거듭난 사람이 돼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 표적 뒤에 전후로는 그런 관련 주제에 대한 담화가 이어집니다. 오병이어가 떡 가지고 나눠 먹은 얘기죠. 그게 뭐 대단하다고요. 떡 불려서 먹었대요. 다섯 개 떡 가지고 막 수천 명 먹었대요. 그게 감동이 아니고 그것도 내 살을 주겠, 생명의 살을 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뒤에 떡에 대한 한참 강의가 이어집니다. 내가 떡이니 너희 날 먹어라. 그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표적이란 거 아시죠? 표적이 뭔지? 그 기적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소경 눈을 떠준 건 내가 진리를 열어주겠다는 빛을. 그때 뭔 강의가 또 전으로 이어지냐면 내가 빛이니 하는 강의가 이어집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따라가 보면 일곱 가지 표적이 나오고 그 전으로 일곱 가지 이야기가 이어져요. 예수님의 설명이.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편집을 한 거예요. 이야기를.